저희가 이제 새벽에 좀 빨리 좀 일어나서 좀 이제 철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이쪽에 피소식이 있더라고요. Even though it hurts, I won't show it to you. Cause it will ricochet. I won't let it bite. I will look at you and tell you that I'm alright. Like a ricochet, it will come back to you. Cause I don't care. 이제 출렁 다리를 이제 건너 와서 한 10분 정도에 내려오게 되면 가마봉을 오르는 철계단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가마봉 철계단길은 이 사릉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철계단길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뭐 90도 정도 굉장히 가파른 그런 철계단을 이제 올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회길도 있어요. 노약자분들께서는 돌아가는 길로 계속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웬만하면 이제 이 철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로 넘어가는 길도 있는 거죠? 예. 네. 길이 없나? 이쪽으로 가면 지리산. 지리망산. 제가 되게 말 잘 듣죠. 그럼 그렇게 들어야지. 다른 학생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때가 백패킹이 처음이었으니까, 당연히 오늘은 두 번째고, 한 달이 조금 지났고, 근데 이제, 거기는 그냥, 산만 있는 데고, 여기는 또 섬이니까 굉장히 오늘 3박 일정 중에 이제 첫날 보내고 이제 둘째 날이지만 또 굉장히 또 색다른 맛이 있고요. 바다도 함께 보이고 하니까 또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또 기대가 많이 돼요. 평상시처럼 꽃꽃이가 제일 좋다. 그래, 왜 막 입으로 인상을 만들어. 해발 303m밖에 안 되네? 그지? 이제 가기 싫다. 야, 여기 살아. 아, 여기 살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올게. 예, 바위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바위가 좀 미끄러운 바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비 오고 이러면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람도 종주하실 때 좀 조심해서 산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옥녀봉에서 한 900m 왔고요. 이제 달바위로 해서 지리망산 쪽으로 해서 종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꽃길만 걸어요. 지금 저희가 가마봉에서 달마바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저 능선을 따라서 오다가 이제 급격하게 지금 나무 계단 공로를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체력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그런지 날아가는 거예요. 네, 달바위 이제 100m 남았고요. 아, 이게 후회도로가 있는데, 아, 저는 이제 바위를 타고 유황 구근으로 해서 좀 올라가 볼 예정입니다. 네, 이 풀모산을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른 또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또 특히나 이 나무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좀 이제 바위길로 약간 좀 위험한 구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위험 구간으로 해서 바로 풀모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따 산 진짜 예쁘네.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좋다, 좋아. 이쁘네. 아, 곳곳이 풍경이다, 풍경. 자, 우리가 이제 풀모산 정상, 예, 달바위 능선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원래 여기 이제 풀모산 그 정상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없어지고 이제 흔적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 풀모산이 이쪽 사량도 산에서는 가장 높은 400m 산이에요. 예, 물론 이제 사량도의 주봉은 저쪽 지리산이죠. 예, 보시면 바위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피서식이 있어요, 이곳에.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바위 구간을 좀 걸어가야 되는데, 조심해서 그냥 원래 조심해서 산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박진을 내고 올라가기 때문에 배낭 무게가 은근히 좀 부담도 되고. 풀모산에서 이 달바위 능선을 타고 쭉 가게 되는데, 이 달바위 능선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밋밋해 보일 수가 있는데, 드론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환상적인 그런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달바위 능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론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이 달바위 능선의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려 있습니다. 안전 산행하세요. 예, 네, 왜 저래요? 근데 일로 올라가세요. 너무 멋있어요. 장담합니다, 이거. 아니, 가오가 있지. 봐, 가오. 아, 바지 벗겨줘. 너무 멋있어요, 강추. 무조건 가셔야 돼. 또 와요. 진짜. 봄마다 이제 와야겠다.
자, 저희가 이제 풀모산에서 능선을 타고 쭉 내려오게 되면 내지고개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 내지고개는 이제 매점이 하나 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음료수나 또 물, 또 맥주, 그리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좀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종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물이나 또 음료수, 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이제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자고 내일은 이제 자전거로 이제 한 바퀴. 아, 원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 팀이에요. 미스터리 렌치가 꼬닥으로 나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혹시 초콜릿 하나 있으면. 저희가 한 초콜릿만 이렇게. 네 분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지고개에서는 이제 내장으로 하산이 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쪽 그 옥녀봉이나 또 출렁다리, 그리고 이제 풀모산 그 달바위 능선을 이제 쭉 걸으시고 치리산을 가지를 않고 바로 내지항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내지항까지는 1.3km, 약 30분 정도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돈지 내지 치리산 500m네. 와, 다 왔다. 치리산 500m, 가마봉 2.4km, 와, 달마바위 1.6km. 오리 후회하겠다. 어? 이제 영상 보면은 아, 진짜 후회하신 것 같아. 저는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그런 그 오후보다는 이렇게 좀 구름이 있고 좀 비가 오는 그런 날씨가 좋더라고요. 햇빛이 쨍한 그런 오후의 경우에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밋밋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름이 끼고 또 비가 오고 뭐 이렇게 날씨가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풀모산에서 한 2km 정도, 한 2시간 정도 이제 산행을 하고 이쪽 사량도의 주봉인 이제 지리산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리산에서는 뭐 360도 다 뻥 뚫려 있어서 굉장히 이제 풍경이 좋고요. 또 맑은 날에는 저쪽 지리산 천왕봉이 여기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리산에서 지리산 천왕봉이 보인다고 해서 지리망산 혹은 또 지리산으로 또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제가 이제 지리산에서 한 600m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이제 오다 보면 아, 봉우리 하나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예,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내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돈지 그리고 수도 전망대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수 전망대 즉 돈지 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저 내지 쪽으로 내려가실 분들은 여기 표지판에 내지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금북계 방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북계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내지안까지 1.6km로 이제 가파른 그런 내리막으로 한 20, 30분 정도 내려가면 내지안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피우기 시작하네. 오리님이 또 오리님. 차를 딱 파킹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네. 아! 내려오니까 비 오는 거 봐. 그러니까. 아 진짜 날씨 복 받은 날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동태탕도 맛있었고 그리고 수육백반, 돼지 수육백반. 진짜 흑돼지가 맞더라고요. 털이 이렇게 검정 털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흑돼지가 진짜 맞았고 강추. 저희는 이제 안전하게 수 전망대로 이제 하산을 했고요. 원래 이제 오늘 이쪽 그 사량도 캠핑장에서 이제 1박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도 오고 또 바람도 불고 해서 저희가 좀 또 계획을 좀 바꿔서 오늘은 펜션에서 이렇게 자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에 수도 들어가는 배가 이제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도 오고 또 내일 아침에 좀 빨리 또 출발도 해야 되고 저 펜션으로 가서 오늘 1박을 할 예정입니다.